팀원 위해부 사태 피해 취소하고 재발 방지책 세워야. 국내 전제 상거래 이커머스 업계 4에서 5위인 팀원과 UF의 판매자 정산 지연에 따른 입점 업체 대량 이탈과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 사태가 뱅크런과 흡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 사항을 점검해 제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둘러야 한다.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UF 본사에는 UMF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 300여 명이 몰려 환불을 요구하는 등 큰 소란이 벌어졌다. 온라인을 통한 환불이 중단되자 불안한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것이다. 여행사와 주요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19일을 전후로 팀원과 UMF에서 철수한 상태다. 팀원과 UMF가 이달 들어 입점업체들의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탓이다. 여행사 등은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판매된 여행 상품을 취소하고 재결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판매자들의 줄 도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월 이용자 수 합계가 860만 명에 이르는 팀원과 UMF 사태 근저에는 시장 선점을 위한 외형 키우기와 무리한 출혈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업체들까지 초저가 제품을 쏟아내면서 경영난이 심화했다. G마켓 창업자 출신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창업한 큐텐은 팀원과 UMF에 이어 인터파크 커머스와 미국 이커머스 업체의 위시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야 놀자에서 인터파크머스를 사들였는데 아직 인수자금을 정산하지 못했고 팀원의 경우 2023 회계연도 감사와 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중개업체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팀원과 UMF는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면 한두 달 뒤에 판매자에게 정산을 하면서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에스크로 계좌 도입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수백만 소비자의 돈과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플랫폼 중개업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태만한 것 아닌가.